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최근 R6 인비테이셔널에서 새로운 오퍼레이터, 맵 리워크, 오퍼레이터 리워크, 리플레이 기능 추가 및 이벤트 모드 등의 개발 상황과 함께 게임의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저들의 진심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R6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오는 대나무 숲에는 유저들의 쓴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 유저들의 진심을 요약해봤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즈 대나무 숲에는 약 4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해서 보면 e스포츠 관련, 비매너 행위 관련, 부스팅 관련, 그 이외의 것들입니다. 많은 글들이 있는 만큼 각 4가지씩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e스포츠 관련이에요. 한국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 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국 프로판 왜 이렇게 좁냐? 언제 파이팅 되냐? 시즈판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딴 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뛰고자 하는 선수 하나 없고 프로팀들마저 선수를 애걸복걸하면서 구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수를 애걸복걸하며 구한다는 글 보고 웃겨서 글 남깁니다. 인맥 시즈예요. 시즈신을 위해서 어느덧 2년을 소비했습니다. 점점 나아져가는 것은 좋지만 몸이 너무 힘듭니다. 일은 잔뜩 쌓여있어 매일 쉬지 않고 뛰어다니지만 거의 열정페이에 가깝게 하고 있어 돈은 크게 모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기에 힘들어도 할만합니다. 시즈판 선수 및 유저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e스포츠 부분은 제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의 글들도 어두운 한국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판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에 열린 R6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한 팀들과 스폰서,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그 경기에 열광하는 수많은 팬들만 봐도 얼마나 한국 R6 e스포츠판의 상황이 좋지 않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국내 R6 e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집중이 늦은 만큼 더 많은 힘을 유비소프트가 쏟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과연 시간이 흐르고 제 채널에 한국 R6 e스포츠가 성공했다는 영상이 올라올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모를 일이네요. 두 번째는 비매너 유저 관련이에요. 비매너 유저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어요. 대체로 양학, 욕설, 트롤링 등인데 네 가지 읽어드리면 레식이 처음인 제 친구가 신입 모드를 하는데 양학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뉴비를 잡아놓고 이지를 치거나 자기가 죽으면 팀원들한테 욕을 하더군요. 고인물이 물을 흐린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어느덧 시즌 플레이 시간도 1400시간이나 되어가네요. 이 긴 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가끔 보이스로 바로 한국어에 반말을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레식이 최근 들어 한국 유저 유입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국 서버도 없는 엄연한 해외 게임인 거 잊지 말아주시고 개인적일 수 있지만 보이스나 채팅으로 야 뚫라는 거야 강화라는 거야 등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다 같이 서로 존중해주는 클린한 게임 인터넷 문화 만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레식은 한국 서버가 없습니다. 빠른 매치 돌릴 때 한국말로 시비 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패드립이나 인종비하, 팀킬을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당사자는 재미있다고 낄낄거리겠지만 다른 사람은 매우 불쾌합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게임입니다. 매너 있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다들 KR, KOL만 보이면 경기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망가뜨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다들 배우신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합시다. 팀에서 피드백이랍시고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피드백이랑 짜증내는 거랑 엄연히 다른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구실로 욕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문제점을 짚어서 말해주는 게 피드백이지 자기 감정 표출하고 패드립 박는 건 인신공격이지 피드백이 아닙니다. 비매너 부분은 R6가 갖고 있는 유별난 특징과 맞물리는 문제들이네요. R6는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게임이죠. 위, 아래, 양옆 모두 뚫리고 다양한 스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오퍼레이터가 있고 총알 몇 발에 죽을 수 있기에 실력 격차가 커져서 양학의 정도가 더더욱 심해지는 게임이죠. 게다가 한국 서버가 없는 게임인 만큼 항상 해외 플레이어들과 매칭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브리핑을 한국말로만 한다든지 게다가 존댓 따위 하지 않고 욕설에 인종비하에 팀킬까지 하고 이렇게 R6가 갖고 있는 유별난 특징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재미있어 하는 이기적이고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을 유독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리도 보이스 채팅으로 중국어로만 브리핑하고 트롤링하고 화내는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요. 다를 바 없겠죠. 모두 매너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부스팅 관련이에요. 참 오랜 문제죠. 여전합니다. 네 가지 읽어드리면 부스팅 막히니까 이젠 배치 기구 안에 가지가지 한다 진짜.
너무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얼랭 4명 끼고 북미 가서 부스팅 하시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기고 이지치고 그냥 얼랭도 아니고 2500 얼랭 끼고 하시던데 적당히 하세요. 또 티어 올렸다고 사람들한테 과실한 과실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실력은 티어랑 상관없답니다. 사람들도 그만 무시하시고요. 부스팅할 시간에 실력이나 기릅시다. 4500, 4700 다이아가 MMR 2500짜리 배치 계정이랑 같이 돌리는 것 솔직히 너무 역겹네요. 그래놓고 그냥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건데요. 그게 예전 부스팅이랑 뭐가 다른 거죠? 게다가 배치 계정인 사람의 본 계정도 다이아 플레 구간 사람이던데요. 알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정말. 그래봤자 점점 무시밖에 더 당하나? 챔피언 찍고 싶어서 배치 계정을 이용한 부스팅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 랭크 조회해보니 챔피언 찍으셨던데 아주 양악하시면서 좋으셨겠습니다. 부스팅 관련 언제나 문제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밸런스가 많이 어긋나죠.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MMR 1000 이내로만 팀을 구성해야 랭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는데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결국에 MMR 없는 부계정, 배치를 보지 않은 계정과 돌리면 어쨌든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신규 유저를 울리고 기존 유저까지 떠나게 만드는 행동이죠. 게임이 정해둔 규칙인 MMR 1000 안에서라면 합법적이니까 괜찮은데 그 이상을 바라보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는 네, 개개인의 양심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의 것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면 타치한 카드를 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장난치는 거로 끼어들어서 뇌절하지 마세요. 눈치 없어요? 애초에 청불 게임인데 자기가 재민이라고 왜 광고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데 들으니까 빡치네요. 공용 음성 채널, 채팅 채널에서 선 넘는 짓은 컨셉이겠죠? 선 좀 지키고 삽시다. 요즘 게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배틀아이벤은 꾸준한데 핵은 점점 더 많아지고 버그도 점점 늘어나니까 이 게임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늘어납니다. 타찬 카드립이 여기까지 나왔군요. 저도 이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저번 성공한 FS 탐방기 레인보우 식스 시즈 리뷰를 했을 때 댓글에 그 타찬카 보금인가 뭔가 해서 정말 1절, 2절, 3절, 4절 뇌절 수준으로 군주 드립이 가득했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괜히 통쾌하네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보여드렸죠? 훈훈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간혹 일본인들과 팀에 매칭돼서 닭의 힐이 필요하다면 닭, 힐, 힐미 하지 말고 닥터, 독, 독타 등의 호칭으로 부르셔야 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분들은 닭이라고 부르면 모르더라고요. 처음엔 시즌 고인물 몬망게임이라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오랫동안 재밌게 즐긴 게임은 시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생게임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게임에 몰입해서 스스로를 망칠까봐 고민돼요. 시즈 탈출은 지능순이라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새해 잘 되시길, 좋은 인연도 생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훈훈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아이 훈훈해. 근데 오늘은 이렇게 R6 대나무 숲에 심어진 유저들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네요. e스포츠는 유비소프트의 꾸준하고 탄탄한 투자가 있어야만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외에 나머지는 개개인의 양심과 인간성에 달린 문제네요. 그리고 타찬 카드립은 진짜 지긋지긋하고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레인보우 식스 시즈 유저들의 진심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품격 있는 게이머 여러분 고맙습니다.